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26년간 검사 생활과 1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와 검사는 진실을 쫓고 현장을 중시하며 공정과 정의의 모든 것을 겁니다. 기자와 검사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는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축됩니다.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민간이 자율과 창의로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툼하고 충분한 생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제가 27년간의 법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뒤떨어지면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인류국가가 됨과 아울러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기업,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꾸고 혁신해서 민간 부문이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그 첫 걸음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이 저와 국민의힘의 어깨에 부여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소명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내가리라 확신합니다.